본 연구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정원소로 구성된 2차원 소재를 단결적 및 대면적으로 만드는 연구입니다. 단일 원소로 구성된 그래핀은 단결적 기판 위에서 대면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나 2종 원소로 구성된 2차원 소재는 단결적 형태로 성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액체 기판 위에서 원 형태의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, 즉 HBN 그레인을 먼저 성장하였습니다. 이때 HBN의 가장자리는 정기적으로 양성을 띠는 보론과 음성을 띠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HBN이 서로 가까이 가게 되면 정기적인 인력으로 인해 HBN 그레인이 자동적으로 줄맞춤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단결적 HBN 성장을 하였습니다. 또한 단결적 HBN에 의해서 단결적 그래핀 및 2차원 반도체 소재를 합성하였습니다. 본 연구를 통해 추후 투명 유연 전자 소자 응용 부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단결적 2차원 소재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가스를 투과시키지 않아 이상적인 산화 방지막, 수분 투과 방지막 개발에 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